고려제강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전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은 전기 저항이 0인 물체를 말합니다. 저항이 0이 되면 전기 에너지를 옮기는데 에너지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 효율을 보이게 되거든요. 거기다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발열 문제까지 깔끔하게 사라져서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기술이 되는 거죠. 전기차나 AI 같은 미래 기술들이 전부 다 전기 잡아먹는 하마들인데 기존 산업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중 하나고요. 지금도 초전도체가 있긴 합니다. 다만 영하 200도 이하의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작년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국내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직도 사실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제강도 작년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신성 델타테크 CCS 파워로직스 같은 초전도체 대장주 라인업에는 끼지 못했고 조금 움직이다가 말았습니다. 작년 4월 기사인데 KAT라는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초전도 선제 제조기업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KAT라는 기업이 고려제강의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비상장 계열사의 호재가 있으면 상장사가 급등하는 일은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죠. 오늘 다시 고려제강이 상승한 이유는 KAT가 고려대와 함께 1.5GHz 초전도 가속관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초전도 가속관을 같이 개발하고 납품도 했던 것 같아요. 초전도체 관련된 뉴스가 새롭게 나오니까 고려제강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기존에 거래량이 별로 없이 횡보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깔끔하게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요즘 굉장히 강한데요.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교수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LK99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발표는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발표 내용은 녹화돼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아요.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했던 퀀텀 에너지 이석배 대표가 LK99는 초전도체가 맞다고 밝히면서 거기서 더 진보된 물질도 만들었는데 함께 연구 중인 김현탁 연구교수가 학회에서 3월달에 발표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함께 연구한 연구진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한 자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요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무서운데요. 특히 대장주라고 불리는 신성 델타테크는 연일 신고가를 가면서 코스닥 시총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월 초에 이석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미리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초전도체가 맞다고 밝혔음에도 주가는 급락했죠. 테마주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늘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면서 주가는 이미 10까지 올려놓거든요. 정작 이벤트가 다가오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최상의 시나리오인 10을 발표한다고 해도 이미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부분이 없거든요. 차익 실현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기대했던 10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을 넘는 15의 발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번에도 학회의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작 학회가 다가오면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